Backyard. Okay, 뭐라고요? They play in the backyard. 한다. 어디서? In the backyard에서. 오케이. 그 다음, 다음. 예. 먹고 다 계속했어요, 엄마랑. 엄마 고생했네. 자, 다음 기본 문장입니다. 오케이.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논다. plays 그렇지.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여기는 왜 play가 아니고 왜 plays예요? my brother은 나만 길어봤자 힘이가 그렇죠. 이 문장. 계속해. 맞았어, 맞아. 그렇지. He plays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 됐습니까? 자, 기본 규칙 봤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합니다. 오케이.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이건 도시야. 도스 마이 브라더스 오케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었죠? 다시?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처음에 아 그래 다스 도스 해도 누가 먹네 다스 아 다스 마이 브라더 플레이 앳더 파크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한번 더. 다스 마이 브라더 앳더 파크 문장에서 제일 플레이 중요. 한번 다스 더. 마이 브라더 플레이 앳더 파크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마이 브라더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러니까 does he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 그걸 물어본 거예요. 좀 이따가 또할 거야. 오케이.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이라고 물으면 안만 길어봤자를 사용해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Does he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하겠죠? 정리해서.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지.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똑같은 규칙.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또 물어봐줘. 잠시만요. 목소리 너무 오케이. 틀렸죠?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오케이. my brother play? 그렇죠.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When brother plays? 아니, 오케이. 브라더 아니다. 자, 이 문장 다시 이 문장이 뭐였어?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러면 안 만져봤자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걔를 빼고 대신 걔를 넣고 똑같이 하면 되겠네. Where does he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어디서 노는지 물었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Backyard. Okay, 어딘가 틀렸죠? 계속 틀리고 있죠.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 그럼 이제. Okay, 거기다 is를 도대체 왜 넣습니까? play가 하다신데 그 놀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있습니까? He plays in the backyard.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한 습관을 고치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be동사 넣는 거 아니라 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예. Okay,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여기는 왜 plays가 아니고 play인가요? brother은 음? 도망치러 갔다 데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이 문장은?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자, 그러면 그 규칙에 따라서 묻고 답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my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그러면 그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렇지. Do they play at the park?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Play 그렇죠. 너네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At the park. 오케이.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요. 다른 게 궁금한가? 이번에는 어떻게 노는지 물어보래요.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어떻게 노니? How my sister, my brother play? 오케이. 묻는 느낌 전혀 안 들고 있죠, 그쵸? How to? 묻는 느낌 들려면 to 아니면 does가 들어갈 때. 잠깐만요. 아까도 또 쓰는가?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또 익숙하게 하기.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오케이. 뭐하고 똑같은 규칙? How do they sister how do they play at the play? 그렇지. How do they play? 하고 똑같은 표현.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니까 어떻게 논다고 대답하죠? They play joyfully. 어떻게 노냐? 그랬더니 joyfully 하게 play 한대요. 예, 뭐야? 잠깐만요. 다음 계속해서 다음 기본 대화. They play joyfully. 다음 대화. 너는 아이스크림 만드는구나. You make ice cream. You are make 아니야? You make ice cream. 안 속네. 메가 아이스크림. 자, 기본 문장이니까 이제 묻고 답하는 대화 시작. 오케이, 익숙하게 이야기. Do you make ice cream?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오케이, do you make ice cream? 했더니 아니, 난 아이스크림 안 만드는데. No, I don't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러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니까 이렇게 궁금하죠. What do you make? What do you make? 뭐 만드는데? 그랬더니 이거 만든대요. I make cookies. I make cookie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나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 만드세요. My dad makes ice cream. 왜 여기는 make가 아니고 makes야? 그래서 어떤 문장과 똑같은 규칙? 하고 똑같은 규칙 적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묻고 답하는 대화 시작.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렇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 그렇지. Does he make ice cream? Does my dad make ice cream?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아니, 너희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으시는데. No. 너희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No, you're dead. Okay, 틀렸죠? 슬슬 끊길 때가 된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You're dead. 안만 길어봤자. 그가 만든다는 뭐였어? He makes
He makes. 그는 만든 이는 뭐였어? Does he make? 그렇네. 그러면 그는 만들지 않는다는 뭐야? 그래.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Make 그렇지.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No, he doesn't make. No, he doesn't make.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했으니까 이렇게 궁금하겠죠? 오케이, 또 틀렸죠? 아까부터 계속해서 같은 걸 틀리고 있죠? Okay,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he make? What does my dad make? What does my dad make? 오케이, okay, 뭐 만드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하겠네요? 쿠키즈. Your dad makes.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규칙? He makes cookies. Your dad makes cookie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기본 문장. 오케이, 틀렸죠? He is making ice cream. 뭐라고요? 여기에 is는 왜 갑자기 없다가 왜 갑자기 나타났어? 왜 있어야 돼? 그러니까 is가 왜 있어야 되냐? 그렇지? 이 붙었으니까 만드는 중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거야, 하다시가.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겠네? 행복한을 행복하다로 바꿔주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쓰면 되겠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누구야? 비동사 am, is, are지?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그래서 he is making이 만드는 중, 어떤 시니까 다시 비동사를 합쳐서 어떻다 만드는 중이다. 기본 문장이네요. 기본 문장 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Does 틀렸죠? 다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다는 뭐였어? 메이킹 아이스크림이었지, 그치? 그럼 예를 가지고 그는 만드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예요? Is he making He is를 이번엔 비동사니까 is he 하면 묻는 문장 될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뭘 몰랐다가 뭘 알게 됐는지? 오케이, 물어봤습니다. 너무 헷갈려요. 뭐, 머리가 지금. 아직도 헷갈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게 이건데. 그쵸? 이제는 이해돼야죠.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닌데. 너 he doesn't 아니야 본 No, he doesn't. No, he don't make him ice 또 틀렸죠? 다시. cream. 어, 돌려서 그는 들었네. 아이스크림 중이 만드는 중이다. He is making ice cream. He is making ice cream. 그럼 만드는 중이니? Is he making ice cream? Is he making ice cream? 아니야, 만드는 중이 아닌데. No, he is making ice cream, you know? No. No라 그래 놓고 he is making이야? He's making은 뭔 뜻이야? 뭐 있으신? 선생님이 is he making ice cream? 아, is h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드는데 나는 이게 묻는 말이야? 어때요? 그는 행복하다.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는 만드는 중이다. 그는 만드는 중이 아니다.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 어? 비동사가 들어왔잖아, 이번에.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에이, 뭐, 뭘 배우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다. He is making He is making ice cream. 그럼 만드는 중이니? Is he? 하니까 묻는 말 됐고. 아니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닌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He is happy에다 난 넣으면 he is not happy 됐잖아. 그럼 he is making에 난 넣으면 he is not making 하면 만드는 중이 아니다가 되겠네. 비동사가 있으니까 is not 만들면 될거 아니에요. 뭔 doesn't나 don't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그쵸? 아닌가요? 에이. 도대체 뭐 만들고 있는데? 아이고. 뭐 만드는 중이니?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What is he making? 무엇을 만들고 있니? What is he making? Hey, 뭐 만들고 있냐고 그랬더니 쿠키 만들고 있대요. 아, 그는 is making cookies. He is making cookies.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할거 선생님이 카톡방에 올려놨죠. 오케이, 그래서 수요일 전까지 잘 공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안녕.